제가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고 한번 이렇게 발만 담갔다 빼도 되니까. 연애 정말 좋죠. 아, 좋아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함께 붕붕붕 재명태 씨 달려 달려 띠띠. 네, 재명태 씨 출발합니다. 부끄럽네요. 오늘의 도착지가 어디였죠? 아, 저 지금 이제 집에서 사회과학관으로 수업 들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아, 수업. 네. 혹시 호텔과에서는 어떤 수업 듣고 있나요? 어, 그냥 지금은 막 교양 이런 거 많이 안 듣고 전공만 듣고 있어서 서비스 조직 행동이나 이벤트 경영론 이런 거 듣고 있어요. 어, 이벤트 경영론이면은 약간 행사 이런 건가요? 축제? 네, 막 축제 막 기획해가지고 레포트로 작성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어려워요. 어, 진짜요? 그럼 혹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어떤 게 있나요? 지금은 사회과학대학 모니터링단이라고 학교 설문조사하는 그 활동이랑 그 학교 홍보센터에서 하는 영상 제작단 활동도 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일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일에는 체력적인 한계가 느껴진 적이 없으신가요? 어, 느껴진 적은 있는데 그게 일이 항상 많아서 제가 무조건 항상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제가 밀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제 업보예요. 제 업보였어가지고. 알고 계시는군요. 입학 전부터 항상 뭔가 학교에 대한 로망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학교 일을 뭐든지 다 해보고 싶어서 이걸 다 하는 게 맞는지 적절하게 하기에 뭔가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쵸. 다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욕심이 많으신 그러시네요. 네. 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학생이 학교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고민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기회가 많은 것도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있나요?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이라던가 교환학생이라던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이거를 일본으로 한번 가보고 싶고 다섯 학기 남았으니까 그 다섯 학기 중에 한 번쯤은 꽈탑을 해보는 것도 꽈탑 큰 꿈이지만 꽈탑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자친구를 네. 남자친구를 졸업 전에만 아니 졸업 제가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고 한번 이렇게 발만 담갔다 빼도 되니까 네. 한번 생겨봤으면 좋겠다. 그죠. 연애 정말 좋죠. 아,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자신을 위한 미래의 나에게 한마디 미래에 드려도 될까요? 어 여기도 어, 여기 봐. 아, 예, 여기 보실게요. 그럼 어 안녕 윤지야. 미래에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많이 하려고 했으니까 잘하는 걸 찾았겠지? 그러니까 어 뭐 잘 살고 있길 바래. 죽지만 마. 안녕. 아, 오늘 이렇게 사연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마지막 엔딩 멘트가 있는데요. 네. 저희 아까 오프닝으로 노래 한 소절 한 거 아시죠? 아, 같이 해야 되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엔딩? 엔딩 노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고 해야 돼요? 여기 보고 할까요? 아, 둘, 셋. 다 함께 붕붕붕 세명태 씨 달려 달려 띠띠.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잘하고 있어 넌 충분히 해